울진군은 건강한 토양 관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자 정밀 분석 기기를 활용한 토양 및 가축 분뇨, 퇴액비 성분 분석과 농축산용 유용미생물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용미생물은 해로운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거나 식물의 생장을 도와주는 효모균, 유산균 같은 좋은 미생물로 미생물을 꾸준히 활용하면 땅심증진과 가축 소화율 향상, 축사 악취 저감 등 농축산물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울진군 농업기술센터가 운영 중인 농업환경관리실과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에서는 2020년부터 시행된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설, 퇴비화 기준 적용에 따라 울진군 관내 축산 농업인을 대상으로 퇴비화 액비를 분석해주는 농업인 과학 영농지원실을 운영합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과학 영농지원실은 이제 두 가지 이제 분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뭐 첫째는 이제 토양 검증실이 있고요. 또 이제 저희들 미생물 배양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농업인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요. 뭐 이제 주로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뭐 토양 검증이면은 이제 토양의 이제 양분 상태를 이제 파악하는 거고요. 또 이제 미생물은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이제 광합성균 이런 것 같이 이렇게 작물을 재배하는데 이제 더 부가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여섯 가지 종류의 이제 미생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고초균, 뭐 효모균 등등 이렇게 광합성균 같이 이제 그런 걸 생산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각 이제 이 균마다 또 특성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축사, 뭐 악취 제거 이런 쪽에 이제 활용하는 균도 있고 또 이제 작물을 이제 아주 잘 자라게 하는 그런 균 있고 또 이제 토양의 이제 유기물이나 이런 이제 양분들을 더 활성화시키는 이제 그런 이제 미생물도 있습니다. 또한 토양 검정은 작물을 재배하는 데에 필요한 비료의 양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농경지의 산도와 전기전도도 유기물, 인산, 양이온, 규산 등을 측정하여 분석 결과를 토양관리 12처방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에서는 올해 3,920점의 토양 검정과 100점의 중금속 검정, 580점의 퇴비부속도 검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7만 리터의 미생물 지원을 연중계획으로 준비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밀농업 기술 지원을 위한 분석기계를 사전에 점검하는 등 영농철 신속한 분석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질을 좀 높게 해서 뭐 이제 작물 이제 병해충 방제나 이제 식물 병들 요렇게 이제 방제하는데 이제 쓰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미생물들을 좀 생산해서 조금은 더 이제 농가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좀 득이 되는 그런 미생물을 생산해서 아마 이제 공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검정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사전에 울진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설명을 듣고 시료를 채취해 농업기술센터 농업환경관리실과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을 내방하면 12처방서 발급 및 검정 결과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 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팀 054-789-5240번에서 3번까지로 문의하면 됩니다.